너무 눈물 나요 보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꽉 매가지고 후생활하는 거 생각하면 어땠어요? 후생활하지. 근데 태연 누나는 어떻게 찍으신 거예요 그걸? 진짜 선물입니다 저희. 와 진짜 와 이거 영상 보내시면 안 돼요 따로? 팬이구나. 여장이는 어디가 좋아? 아, 이 누나 어디가 이 누나 정글 누나. 이 누나는 정글 누나. 이 누나요? 나 정말 bad boy 물고 달려가 주름 비싸고 나를 까 내 맘에 전해줄까 얼굴을 보여줘야겠는데요. 지금 촬영하신 거예요? 예. 어머야 어떡해. 사실은 아빠도 성악을 전공을 했고 저도 성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조금은 이어받은 것 같아요. 아 정혁이가요 좀 사람을 참 가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오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살갑게 잘하는데 처음에 잘 적응할지 모르겠어요. 우선 너무 참 이렇게 마음이 엄마 마음이 아프다. 왜냐면 너도 알다시피 내가 3살 4살 때부터 너를 떼어놓고 이렇게 엄마가 교도소 형아들 이렇게 보살핌을 하고 너한테는 참 어쩌면 고아 아닌 고아처럼 이렇게 살게 했는데 그 마음이 항상 엄마 마음 한 켠에서 늘 이렇게 아프단다. 은혁이가 좋아하는 게 약식을 참 좋아하는데 또 오징어 볶음을 참 좋아하는데 자라가 오면 내가 약식도 해주고 오징어 볶음도 해줄게. 사랑해 준혁아. 방송은 너무 자꾸 웃으세요. 어머니가 무슨 자선활동을 하시나 봐.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셔서 우리 장현아 드립니다. 방송에서 고아를 만들고 그랬어요. 단 한 번도 제가 부족하게 자랐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항상 제 마음속엔 우리 가족이 항상 최우선이고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언니는 모르겠네요. 네. 옥주현 씨랑 친구여서 언니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 아니죠. 몇 년 전에 81년생 저랑 한 달 차이라는 걸 알았는데 너무 언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언니라고 했어요. 갑자기 여정아 이러기는 언니와 딱 맞는 프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언니가 워낙 활동적인 거 좋아하고 모험 같은 것도 좋아하고 해서 언젠가 한 번은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나가는구나 해서 저는 별로 걱정 안 되고 되게 재밌어하고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정말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너무 재밌어해서 위험한 그런 모험을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적당히 몸도 좀 사리면서 즐겁게 촬영하고 오길 바래. 여정이랑 되게 오래된 친구고요. 운동도 같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는 그런 친구입니다. 지금 그렇게 망가져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끝날 때쯤이면 모르겠는데 뭐 열흘 정도면 아직도 예쁜 모습이지 않을까. 네. 다 먹는 거. 웃어봐. 이거 간다고 했을 때 사실 왜 이제 가나 싶었거든요. 잘 다녀오리라 믿고 건강하게 몸 잘 챙기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길 바래. 화이팅! 진짜 감동. 못하겠다. 어머 손석 씨 어떻게?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아, 조효정 씨. 조효정 씨. 싫어하는데요? 그것도 안 되죠. 어색하죠. 뭔지 몰라. 굉장히 고맙고